오늘도 한인회 2008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인회는 또 오는 3월 4일 이사선임위원회를 열고 이사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2007년 회기 마지막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상훈 회장은 한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이사장과 회장의 이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3월 1일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사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한인회는 지난해 10월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성원을 이루지 못해 유예된 바 있습니다. 심재훈 사무장으로부터 4.4분기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를 전해들은 이사회는 한인회 재정 확보를 위해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 후원금을 늘려나갈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후원금 결정권은 무국 정부에 있다며 토론토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정치력 향상 등에 필요한 기금을 요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정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맥시멈까지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 이사회에선 2007년도 2월금 $78,379로 한인회 부채 $31,371를 갚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한인회 운영 차질과 불균형 예산 집행 등의 이유로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8년 한인회 예산은 총 $39,739로 책정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어권 한인회를 설립해 2~3세 한인 젊은이들을 한인 사회로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전개 중인 오픈스카이 촉구 서명운동도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와 연계해 진행시켜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